지금까지 이런 종목 소개는 없었다. 스피드 종목 10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10가지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여러분들에게 빠르게 릴레이로 종목들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잘 들어보시고 이 종목 내가 괜찮은 것 같다. 관심 가지실 만한 종목들은 잘 선별해서 이 관심 종목에 한번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스피드 종목 10은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스탁솔루션의 이슬이 전문가 그리고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 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두 분 종목의 종목 소개 그리고 좋은 종목을 발굴하는데 진심인 두 분과 함께 오늘 또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지 좋은 종목 기대가 되는데요. 좋은 종목 10가지 바로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스피드 종목 10 10가지 종목을 바로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이슬이 전문가의 픽부터 볼까요? BHW게임즈, 스튜디오 드래곤, 아모레퍼시픽, 크래프톤을 가지고 오셨고요. 하창원 본부장의 픽은 태웅로직스, 인터로조, 삼성전기, 상하프론테크, 네오위즈 이렇게 10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자, 10가지 종목을 공개해드렸습니다. 이 10가지 종목 잘 보셨죠? 이 10가지 가운데, 이 종목들 가운데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에게 질문을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많은 내용을 포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샵 3772번 문자로 보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에 궁금한 점을 써주시면 저희가 그런 내용 두 분의 전문가께서 보시고 내용을 포함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많은 참여해 주시면서 종목도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이슬이 전문가님의 첫 번째 종목부터 소개해 주시죠. 네, BH이고요. BH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평소에 이제 갤럭시 부품주 그리고 이제 아이폰 부품 관련주로도 굉장히 좀 유명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휴대폰에 들어가는 이런 연성 인쇄 회로 기판이 FP12를 이제 생산하는 전문 업체라고 좀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 현재 이제 중국에서 공장 가동률이 굉장히 좀 크게 개선이 되면서 이 아이폰 13에 대한 어떤 그 강한 초도 물량이 계속해서 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당연히 뭐 물량이 많으면 그만큼 수요가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BH 입장에서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3분기 실적이 굉장히 그 시장 기대치보다 많이 지금 상회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4분기 분위기는 조금 수익성 회복 둔화세에 따라서 우려감이 좀 조성은 되고 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견조한 실적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굉장히 호재가 좀 많이 있어요. 특히 이제 반사이익 수혜를 우리가 좀 노려볼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현재 애플의 협력사인 그 대만의 폭스콘에 대한 그 공장 가동에 대한 차질이 굉장히 좀 크게 생기면서 네. 이 BH가 이제 반사이익 수혜를 좀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현재 삼성전기에서 이제 FCB에 대한 그 철수가 또 공식화가 되면서 2022년 상반기부터는 이제 BH의 점유율이 굉장히 좀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60%에서 70%까지 증가가 또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또 그동안 이에 따라서 우려됐던 북미 성장 모멘텀도 이제 회복세로 좀 진입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주가가 지지부진할 때 우리가 좀 적가 매수의 기회를 한번 삼아보자 이렇게 네,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BH를 확인을 해드렸습니다. 오히려 지금 매수를 해놓는 게 좋은 타이밍이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BH 첫 번째 종목 봤고요. 다음은 하창원 본부장님의 첫 번째 종목 소개해 주시죠. 네, 태웅로직스입니다. 태웅로직스요? 네, 이제 물류 관련된 종목이고요. 제가 최근에 물류 쪽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저번 주에 이제 한솔로지틱스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네. 그래서 실적이 물류 쪽이 굉장히 좋은데 사실은 그에 따라서 주가의 움직임이 많이 나타나지 못했습니다. 이 태웅로직스 같은 경우도 이제 3자 물류기업 전문 이제 회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창고업까지 좀 확대를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기업 역시나 이제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뭐 3배 이상씩 좀 크게 상승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해상이라든지 항공 그리고 이제 지상에 대한 물류 쪽을 체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소수가 지금 계속 시장에서 이벤트가 되고 있는데 결국에 그게 이제 화물, 디젤 화물 차량들에 대한 좀 지장이 되게 됩니다. 그 네. 역시도 이제 물류 쪽으로 좀 수혜를 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뿐만 아니라 연말 쇼핑 시즌이 다가오면서 이제 이런 물류 대란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쉽게 해소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또 이제 3자적으로 이제 물류를 또 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각종 운임 지수에 대해서 긍정적인 좀 평가를 받을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 상당히 오래된 회사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물주랑 이제 뭐 긴밀한 이런 관계들을 좀 형성이 돼 있으면서 안정적으로 좀 실적이 창출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도 이제 물류 해소에 대한 그런 정책들이 나오고 있고 뭐 일단 대기업들의 물감 이런 일감 몰아주기 그렇습니다. 그런 관련된 부분들에서도 좀 기대가 되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이제 뭐 주주 환원 정책도 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물류 대란에 따른 뭔가 또 관심이 가고 정책들이 나오는지를 살펴보면서 태웅 로직스를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이슬이 전문가님의 두 번째 종목 소개해 주시죠. 네, W게임즈고요. W게임즈. 네, 조금 생소하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온라인 소셜 카지노로 네, 성장한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되고 있는데 네. 이제 다만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NC소프트나 뭐 넷마블처럼 그렇게 대중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게임에 대한 어떤 특색도 굉장히 좀 뚜렷하다라고 좀 볼 수도 있겠고요. 이 온라인 소셜 카지노는 말 그대로 이제 온라인 상태에서 카지노를 즐길 수 있는 게임인데 사실 국내에서는 워낙 이런 쪽으로 규제가 굉장히 좀 강하다 보니까 국내 인기보다는 유럽이나 북미에서 꽤나 인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는 매년 지금 현재 5% 이상씩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는 산업이고요. 특히 동사는 그중에서 10%대의 점유율로 세계 시장에서 또 4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이 종목의 투자 포인트는 결국 해외 성장을 바탕으로 매년 이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인데요. 네. 특히 지난해는 이제 코로나19 확산으로 오프라인 카지노 이용자들의 어떤 그 신규입이 굉장히 좀 크게 이루어지면서 매출이 굉장히 좀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만 올 상반기는 경쟁 심화 때문에 전년 동기 대비 조금 매출이 소폭 감소를 했지만은 코로나19의 어떤 긍정적인 영향은 좀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게다가 현재 시가총액이 약 1조 2천억 원 수준을 이제 웃돌고 있는데 예상 영업이익 현재 올해 전반적으로 2천억대입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PER이 현재 10배 미만에서 한 6배 정도 이제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게임 주치고는 굉장히 PER이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이제 그 게임 주 특성상 굉장히 상대적으로 조금 안정적이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눌림목 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 좀 지켜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W게임즈도 역시 눌림목 나왔을 때 좀 매수를 해보자라는 의견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하창원 본부장님의 두 번째 종목 인터로즈입니다. 네, 인터로즈입니다. 일단은 네.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좀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 3분기 실적뿐만 아니라 이제 4분기까지도 좀 실적이 굉장히 좋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실적으로 성장이 되는 기업들이 결국엔 좀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겠다라고 보시면 네. 좋을 것 같고요. 또 리오프닝의 대표적인 수혜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렌즈 회사입니다. 렌즈 회사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코로나 위드 코로나에서 이미 뭐 많은 사람들이 활동을 하고 있지만 이게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게 됐을 때 뭐 자연스럽게 이제 뭐 화장이라든지 이런 뭐 서클 렌즈라든지 수요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요. 관련된 부분에서는 수요가 상당 부분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매출적인 부분에서도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주력 렌즈에 대한 이런 글로벌 ODM 관련된 부분에서 안정적인 매출이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외형 성장들이 계속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실리콘 소재 내재화를 좀 성공을 했는데 사실 이렇게 내재화를 성공하는 부분들이 진행이 되면은 뭐 자연스럽게 원가에 대한 부분들이 좀 절감이 된다거나 아니면 제품에 대한 이런 품질들이 좀 더 좋아진다라는 관점으로 보시게 됐을 때 또 눈에다가 또 접근하는 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또 기대감을 가져보실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3공장이 완공이 됩니다. 이제 공장 증설이 또 완공이 되게 되면은 뭐 자연스럽게 이제 이런 가동률 상승에 따른 좀 기대감들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유럽 시장이 상당히 좀 기대가 됩니다. 실리콘 하이드로젤 원데이 쪽이 좀 비중이 큰데 그쪽에 진출되는 부분들이 큰 이벤트로 또 작용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인터로즈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네 가지 종목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중국 쪽 시장 개장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개장 상황을 좀 체크를 해보면 중국 시장, 홍콩 시장 어제 모두 좀 하락하면서 거래가 마감이 됐는데 일단은 오늘 상해 종합지수 같은 경우에는 약보합권에서 강보합권에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0.21% 상승하면서 강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고 홍콩 항셍지수도 역시 소폭 상승하면서 0.46% 상승하면서 25,141포인트 선에서 출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본 니케이 지수의 지금 흐름도 좀 체크를 하고 갈게요. 일본 니케이 지수도 1% 가까이 상승세 나오고 있네요. 0.93% 상승한 지수로 흘러가고 있고 코스피도 역시 0.8%대 상승세. 오늘 뭐 미국의 영향을 받아서 전반적으로 아시아 증시들도 상승 출발하고 있는 상황 함께 확인을 해보셨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으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슬이 전문가님의 세 번째 종목 소개해 주시죠. 네, 스튜디오 드래곤이요. 스튜디오 드래곤이요. 네, 굉장히 유명하죠. 뭐 드라마 그쵸? 이제 제작사라고 좀 보시면 되겠는데 사실 상대적으로 지금 굉장히 좀 다른 콘텐츠들에 비해서는 조금 수익률이 저조한 편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진한 배경을 보자면은 현재 최근에 지상파 드라마가 이제 시청률이 거의
거의 0%대를 기록을 하면서 네, 이제 입지도 굉장히 좀 점점 줄어들면서 악영향을 끼쳤던 것으로 좀 판단이 네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탄탄한 기업이에요. 그래서 2016년부터 20년까지 매년 이제 성장을 했던 기업인데 올해 처음으로 한번 좀 역성장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역으로 이제 저가 매수가 좀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게 지금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최근 이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흥행했던 이 오징어 게임 때문에 한국산 콘텐츠에 대한 관심도가 계속해서 지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넷플릭스의 주가 역시도 이번에 그 오징어 게임에 대한 어떤 흥행으로 인해서 굉장히 그 박스권을 돌파하고 고공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넷플릭스와 이 스튜디오 드래곤의 주가 흐름이 이전에 굉장히 좀 거의 유사하게 움직였다라는 점을 본다면은 최근에 이제 넷플릭스의 굉장히 좀 우호적인 주가 흐름은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에도 굉장히 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현재 넷플릭스가 아시아에 굉장히 좀 집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 한 150억 원 정도에 불과했던 투자 금액이 2021년 들어서는 거의 8,400억대까지 네. 확대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만 봐도 앞으로 콘텐츠 업은 계속해서 좀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다라는 걸 우리가 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스튜디오 드래곤은 이제 대표적으로 넷플릭스와 이제 CJ&M의 지배구조에 있는 제작업체이기 때문에 이런 콘텐츠 투자의 영향을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콘텐츠주 중에 스튜디오 드래곤 다른 콘텐츠들이 많이 갈 때 못 갔는데 오히려 지금 좀 저가 매수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하창원 본부장님의 다음 세 번째 종목이죠. 네, 삼성전기입니다. 삼성전기. 네, 너무 많이 눌렸습니다. 실적이 네. 되게 좋은데 정말 그러니까요. 많이 눌렸죠. 그래서 가격적인 부분에서도 좀 상당 부분 좀 매력도가 이제 생기는 부분이라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일단 3분기는 전 사업부가 호조였습니다. MLCC 결국에 이제 저 반도체의 쌀이라고 불릴 정도로 사실 많이 활용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그렇죠.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실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업황에서도 뭐 증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우호적으로 좀 작용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뭐 FC 이제 BGA 관련된 공급 부족이 계속적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판가 효과가 본격적으로 좀 반영이 될 것인데 증설 관련된 부분들이 사실 우리가 늘리고 싶다고 바로 늘릴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흐름들이 상당 부분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감들이 있는 상황이고요. 뭐 여전히 뭐 노트북이라든지 5G 뭐 이런 안테나 기판에 대한 수요가 확대가 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또 5G 종목군들이 또 꿈틀거리기 때문에 네. 뭐 관련된 부분에서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스마트폰 시장을 좀 기대를 해볼 만하죠. 이제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부분에서도 사실 이런 스마트폰에 대한 비중이 약 10% 정도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관련된 시장이 좀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 최근에 뭐 이런 신제품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또 교환 시기가 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상당 부분 좀 기대가 될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중국의 쪽 공장 가동하는 그런 부분들에서 전반적으로 뭐 실적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이제 업황 부분들이 상당히 좀 긍정적인 상황이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삼성전기 실적도 잘 나오고 전망도 나쁘지 않은데 주가는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담아보자라는 의견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이슬이 전문가님의 다음 종목 네 번째가 아모레퍼시픽이죠. 근데 네. 유튜브에서 자유님께서 이 아모레퍼시픽을 좀 재매수해도 될까? 요즘 좀 움직이는 것 같은데 약간 박스권 매매를 계획을 하고 계신가 봐요. 이것도 괜찮은지 한번 봐주시고 아모레퍼시픽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조금 안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최근에 뭐 중국에서 굉장히 성장률이 낮다 이런 말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중국에서의 부진이 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긴 합니다. 근데 네. 다만 이런 부분들이 저는 이제 좀 진작에 선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심각할 정도의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미 중국이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화장품 수요가 굉장히 좀 크게 줄어들었다 이런 얘기들은 사실 올해 상반기부터 계속해서 나왔던 얘기들이고 그렇죠. 이게 처음이라면 좀 문제가 되겠지만 이미 우리가 주가를 봐서 알겠지만 30만 원대였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이 우려감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20만 원 이하대까지 이미 내려온 상황이고요. 그런 부분들은 좀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중국 역시도 현재 백신 접종률이 날이 갈수록 굉장히 좀 늘어나가고 그렇죠. 있는 이제 그런 점도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화장품 업계의 최대의 이제 훈풍인 이제 광군절이죠. 11월 11일이 앞으로 또 다가오는 날이기 때문에 이때가 1년 중에서 가장 매출을 내기에 좋은 시기인 것은 좀 기정사실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기회를 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다만 아직까지 우려감들이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전고점까지 보기엔 좀 무리수가 있겠지만은 지금 시점에서 충분히 적감해서 하긴 좀 좋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네. 그렇지만은 아직까지 뭔가 그런 우려감들은 완전히 회복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한 22만 5천 원에서 23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모레퍼시픽에 대한 전략까지 함께 알려주셨습니다. 자, 이제는 다음 종목으로 바로 갈게요. 이번에 하창원 본부장님의 네 번째 종목 역시 상하프론테크를 가지고 네. 오셨는데 유튜브에서 역시 고독한 여우님이 상하프론테크 계속 지금 매수하려고 보고 있었는데 오늘 네. 어제 이렇게 좀 올라가니까 지금 좀 올랐는데 매수해도 괜찮을까라는 고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사실 이제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신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네. 이제 이전 이 횡보 라인을 뚫어주는 지금 이제 돌파 라인이다 보니까 지금 단기적으로는 지금 접근하신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중장기로 보셨을 때는 조금 다시 내려왔을 때 좀 물량을 모아 가시는 전략으로 좀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하프로테크 같은 경우 이제 수소 시대가 열리는 거에서 상당히 좀 고성장이 기대가 되는 기업이고 아마 멤브레인 하나가 바로 딱 떠오르실 겁니다. 멤브레인에 대해서 이제 상용화가 진행이 되면서 이제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매출이 상당히 좋아질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상당히 받고 있고요. 네. 이에 따라서 이제 증권가에서도 목표가를 대거 상향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멤브레인 같은 경우도 뭐 이제 수전해부터 시작해서 수소 그리고 정말 다양한 부분에 좀 활용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런 기대감이 상당히 좀 크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진입장벽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독보적인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이제 건물용 수소 관련된 부분에서도 좀 활용이 될 수 있다라는 좀 기대감이 좀 붙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좀 긍정적인 정책들이 수소 관련된 부분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2030년까지 이제 목표 판매 대수를 66만 대에서 지금 88만 대로 상향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이제 판매 대수가 늘어나게 됐을 때 자연스럽게 뭐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정책 부분에서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멤브레인 자체가 이제 수요가 있다라고 보니까 그 관련된 부분에서는 좀 상당히 좀 기대가 될 수 있겠다라고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상하프론테크까지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두 분이 마지막 종목 한 종목씩만 남겨두고 계신데 또 공교롭게도 두 분이 모두 마지막 종목을 게임주를 하나씩 또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이슬이 전문가님의 마지막 종목 소개해 주시죠. 네, 크래프톤이고요. 크래프톤이요. 이 종목은 사실 장기보다 좀 단기 관점에서 보시는 게 좀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최근에 이제 미국 게임 개발사인 이제 언노월즈를 8,805억 원 정도에 지금 인수를 한 부분인데 이게 지금 인수한 부분들이 이제 크래프톤의 앞으로 장기 성장의 어떤 동력원으로서 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언노월즈는 이제 콘솔 그리고 이제 PC 플랫폼에서 굉장히 좀 독특한 게임을 개발해 온 기업이고요. 이에 따라서 뭐 반기 순이익도 한 281억 원 정도 이제 거둔 바가 있어서 이미 어떠한 그런 재무적인 안정성과 게임성은 이미 인증이 된 기업입니다. 그래서 네. 이번 인수에 따라서 어떠한 게임 포트폴리오 다각화 그리고 이제 다양한 어떤 지적재 사건의 확보로 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또 한 가지 호재가 있다라고 하면은 네. 신작 발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배틀그라운드 뉴스테이트가 이제 오는 11월 11일에 아마 출시할 예정인데 사실 기존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 자체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사실 전작에 굉장히 좀 인기를 많이 끌었던 작품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도 앞에 이제 새로 출시되는 게임에서도 굉장히 좀 흥행몰이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출시 이전까지 한 11월 말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단기적으로 어떤 그런 수급 물림을 굉장히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다라고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네. 지금부터 좀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전 예약도 현재 5천만 명을 넘어서면서 굉장히 좀 인기를 많이 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좀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크래프톤을 마지막으로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의 마지막 종목은 뭐죠? 네오이즈입니다. 네오이즈요. 뭐 아까 W게임즈 좀 소개를 해주셨는데 네네. 뭐 이제 비슷한 좀 이제 고포류 관련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네오이즈 홀딩스가 이제 네오폴라이를 바탕으로 블록체인 쪽을 좀 진출한다고 좀 선언을 했습니다. 이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네오이즈에서도 좀 똑같이 반영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최근에 이제 게임 섹터가 이런 뭐 메타버스라든지 NFT랑 연관을 지으면서 상당 부분 좀 시세가 많이 분출이 되고 있고 이제 P2E로 넘어가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오이즈도 관련된 부분에서 좀 기대감을 갖고 있겠다라고 보시면 네. 좋을 것 같고요. 고포류 부분은 상당 부분 좀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규제가 완화가 진행이 되면서 사실 상당 부분 좀 좋은 흐름들이 유지가 되고 있고요. 피망 막고 같은 경우 이제 1,000만의 다운로드를 좀 돌파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자체적인 규제를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고포류 쪽은 이제 웹보드 규제가 진행이 되게 됐을 때 상당 부분 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 그런 부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는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규제에 대한 움직임은 없기 때문에.
때문에 관련된 이벤트가 좀 발생이 될 수 있는지 여부만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종목도 신작 게임들이 상당히 많이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최근엔 PC랑 콘솔 부분까지도 좀 확대가 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포레스트 아일랜드가 또 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네. 또 이후로도 나올 만한 그런 뭐 스컬이라든지 최근에 나왔던 것들이 흥행이 되면서 주가가 상당 부분 좀 시세가 붙었기 때문에 이런 신작에 대한 기대감과 이런 이제 신사업에 대한 그런 부분들까지 붙어준다라면은 네. 좀 충분히 좀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네오이즈까지 저희가 10가지 종목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두 분의 탑픽 종목을 하나씩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슬이 전문가님은 어떤 종목 고르셨어요? 네,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볼 수 있는 크래프톤입니다. 네. 마지막에 말씀해 주셨던 네. 크래프톤을 단기적으로 좀 수익 볼 수 있는 찬스를 노려보자 의견 주셨고요. 하창원 본부장님은? 저는 이제 물류대라는 계속 좀 강조를 드리고 당분간, 있는데 뭐 당분간 유지가 될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적으로 조금 아직 시작을 안 한 태웅로직스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류대란에 어쨌든 이 수혜를 볼 수 있는 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태웅로직스를 지금 낮은 가격에 매수해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크래프톤과 이 태웅로직스 오늘 시간 온 시장에서 한번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좋은 종목 소개 받았습니다. 좋은 이야기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종목 가지고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